여러분, 철은 어떻게 생산이 될까요? 철의 생산은 크게 재성공정, 제강공정, 압연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성공정은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과정이며 철광석과 원료탄, 유연탄을 고루에 넣은 뒤 약 12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철광석이 녹아 쇳물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나라의 제강기업인 포스코는 포스코만의 특별 기술인 파인엑스 공법을 사용하여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정을 없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제강공정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전로 속에 있는 쇳물에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순수한 강철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압연공정을 통해 쇳물을 굳혀 늘리거나 얇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스 아래에 있는 모형을 통해 한 번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